아, 요기 가이드를 조금 크게 해야겠다. 요기는 조금 작게 해야겠다.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. 블랭크의 스파인을 좀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스파인 잡는다는 말씀은 일전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. 이렇게 유연한 부분 브랭크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제일 푹 들어가는 부분, 제일 잘 휘는 쪽을 찾아내는 겁니다. 어휴, 여기 쑥 들어갔어요.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. 여기입니다. 요걸 몇번 반복해 보면 알아요. 그때 좀 표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여기다 종이 테이프 하나 감아줬어요. 여기가 제일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. 맞는지. 네, 쑥, 대충 맞는 것 같아요. 반대로도 돌려보고. 다음 토막. 이건 휘지도 않으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 투피스 낚싯대의 경우 울트라 라이트라면 아마 앞에 뒷토막, 그두 토막을 다좀 해야 될것 같은데, 미디움 정도 넘어가면 이 앞에 초리 부분, 그러니까 팁 부분만 스파인을 맞춰주면 될 거예요. 낚싯대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지금 돌리자마자 탁 여기 들어가네요.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표시를 좀 다르게. 어디가 더 많이, 더 휘는가? 원래 그렇습니다. 제일 잘 휘는데 완전히 180도 반대도 제일 잘휠 거잖아요. 맨 처음에 했던 그 자리가 제일 많이 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빗나갔었네요. 스파인을 일단 잡았습니다. 스파인을 잡았으니까 톱 가이드를 먼저 접착해 놓으려고 합니다. 톱 가이드 일단 붙일 차례입니다. 이거는 톱 가이드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접착제예요. 일본 후지사 제품인데 뭐 낚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별로 강력한 접착제는 아닙니다. 이렇게 지지면 녹아요. 녹은 상태에서 여기다 그냥 발라줍니다. 좋은 게 천천히 굽고 금방 잘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번 들락날락해서 속에까지 잘 칠해지게 한 다음에 붙여줍니다. 아까 스파인 표시해 놓은 거에 맞춰서 붙여주는 거예요. 휘어봅니다. 그리고 제대로 되나? 휘어봤더니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접착제 좀 삐져나와 있죠? 요거 마른 다음에 손으로 그냥 뜯어내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두개다 깔끔하게 접착을 했습니다.
그 삐져나왔던 거 뜯어낸 게 요거예요. 완벽하게 강력하게 접착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실제 낚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강단 나오고요. 좋은 점이 이 가이드를 이제 교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라이터로 지지기만 하면 금방 또 빠집니다. 아, 이 가이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.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 이걸 썼고요. 실은 이 가이드의 신형 MNST를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건 스텐이고 그래도 가능하면 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티타늄 가이드라 티타늄 가벼운 티타늄 가이드를 일단 달아봤습니다. 이거는 그냥 요즘도 나오는 가이드예요. 그렇다고 구식은 아니 구식이지만 좋은 가이드입니다. 가이드 세팅을 좀 하고 있는데요. 가이드는 톱 가이드 빼고 10개 장착할 겁니다. 그러니까 톱 가이드까지 하면은 11개네요. 가이드 사이즈는 제가 똑같은 낚싯대를 이전에 만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거 이것들을 참고로 하는데 조금 바꿨습니다. 사이즈를 요거 할 때 사용하면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. 각오도에서 뭐 농어 잡을 때 하고 뭐 부시리하고 방어도 한 마리씩 갯바위에서 잡았었는데 이 낚싯대로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여기 가이드를 조금 크게 해야겠다 여기는 조금 작게 해야겠다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실은 요 부분 가이드를 이게 똑같은 가이드인데 두발 가이드로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고 요 부분을 가이드를 요거를 한 사이즈 키워야겠다 이거랑 똑같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. 그 정도 바꿉니다. 실은 요거랑 똑같은 스펙으로 가이드를 하나 줄이고 두발 가이드를 전부 장착한 것도 있어요.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만들어 드렸는데 두 분 그것도 그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가이드를 줄이고 가볍게 했던 게 이게 조금 나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. 물론 이렇게 되면은 굵은 쇼크리더를 사용할 때 약간 조금 캐스팅 할 때 거부감 뭐 그래봐야 뭐 몇 퍼센트 차이가 나겠습니까 캐스팅 할 때 뭐 그 정도입니다만 일단 이번엔 이렇게 맞출 겁니다. 그리고 가이드 사이의 거리거리는 이 낚싯대를 만들 때 후지태클에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. 귀찮아서 일단 그 후지태클의 농어 낚싯대 10피트짜리 낚싯대 가이드 스페이싱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일단 그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낚싯줄을 통과시켜 가지고 휘어보면서 약간씩 수정을 한 정도입니다. 어디가 수정이 됐냐면 이정 여기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위 버트 가이드 위치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인트 부분에 페룰 부분에 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이동은 있었는데 그 후지테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가이드 스페이싱하고 뭐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. 가이드 사이즈는 그 후지 차트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후지 태클 홈페이지 나와 있는 10피트짜리 농어 낚싯대하고는 달라요.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사이즈는 정했습니다. 일단 톱은 6mm고요. 나머지 4개가 7mm. 8mm, 이건 10mm 두 개, 이게 아마 16, 20, 25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. 야, 전부 K프레임 가이드예요. 여기까지가 그냥 튼튼한 스테인리스 프레임이고, 요 앞쪽은 전부 가벼운 티타늄 프레임입니다.
가이드 다리 뒷면에 또 이렇게 고무풀 종류를 발라줍니다. 쿠션이 되는 것들이에요. 안 발라줘도 되는 거 아니냐? 안 발라주고 하면요, 그 완성된 낚싯대에서 요그 뭐라 그럴까, 브랭크 표면하고 요 가이드 사이, 발 뒷면 요 사이에 에폭시가 잘 이렇게 들어가도 들뜨는 경우가 생겨요. 그렇게 되면 낚싯대는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휘잖아요. 그것 때문에 들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, 얘는 가이드 다리는 휘는 게 아니니까.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,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 가이드 뒷면, 요 가이드 발 뒷면하고 브랭크 표면 사이에 에폭시가 들떴다, 그 증거인데요. 요런 고무풀 종류, 아니면 수성, 무슨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, 아니면 러버 고무, 얇은 고무 이런 거를 칠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. 이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.